이어서 양질의 보건의료에 대한 걸볼 건데, 뭔놈의 보건의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갖다 붙여요. 그쵸?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질은 막 엄청 고가의 고급의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서비스가 제때 잘 제공이 되고, 꼭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케어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는 것을 질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라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는데, 얘는 사실 공중보건보다는 보건행정에서 더 많이 출제되지만, 공중보건에서도 간간이 출제가 되는 문제예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자, 이 양질의 보건의료. 그러면 우리 뭐 학자들은 정의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라는 건 이런 거야. 양질의 보건의료는 요런 요건이 갖춰져야지 양질이다라고 할수 있어. 다양한 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나왔어요?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나왔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오고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고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제에 만약에 마이어스라는 표현이 없는데 내용을 보아하니 이 내용이야. 그러면 아, 그냥 마이어스의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될 정도로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이어스라는 학자는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으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했어요. 접근성, 질적 적정성, 지속성, 그리고 효율성.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했어요. 자, 그럼 기본적인 네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다음 중 마이어스의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고르시오. 1번 접근성, 2번 질, 3번 효과성, 4번 지속성. 요렇게 문제가 나와요. 이게 시험 문제, 실제 시험 문제. 그럼 뭐예요? 정답이 효과성이 틀린 게 되는 거죠. 효과성이 아니라 효율성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효과성이랑 효율성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결과가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의미고, 효율성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들인 돈에 비해서, 투입한 요소에 비해서 결과가 적절하다. 똑같은 결과를 얻더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라면은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어스는 네 가지, 접근성, 질적 적정성, 지속성, 효율성, 이렇게 네 가지를 먼저 제시를 했어요. 자, 그럼 그중에서 접근성이라는 건 우리 아까 1차 보건의료 할 때도 나왔죠. 뭐예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열려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병원비가 어때야 돼요? 돈이 너무 비싸도 가기 어려워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용하기가 어렵겠죠. 또는 뭐도 있냐면, 우리 동네에 병원이 없어요. 종합병원이 없어요. 종합병원 한번 가려면 막 기차 타고 가야 돼요.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접근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접근성은 환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접근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도 들어가죠. 의료기관에 갔을 때 질병 꼭 치료, 내가 예방, 나는 질병에 대해서 미리 예방 차원으로 가서 뭔가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치료만 해줘요. 그러면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예방을 포함한 총괄적인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다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지 접근성이 보장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접근성의 종류로는 가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지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시간적 접근성 세 가지를 둬요. 지리적으로 우리 동네에 병원이 있어야지. 여러분 동네에는 어때요? 병원이? 도심적은 어때요? 병원이 너무 많죠? 막 여기 다 병원이에요. 근데 조금 지방으로 가면은 병원이 없고, 특히나 2차, 3차 병원 찾기가 어렵고, 이런 것들은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공중보건의 제도나 보건진료원 제도인데, 이건 뭐냐면 공중보건 의사,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 그 다음에 거기 이렇게 보건지수에 있는 의사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잘 없는 지역에, 의원이 병원이 잘 없는 지역에 공중보건의를 파견을 하거나, 또는 보건진료원 제도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직렬 물어볼 때 진료직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보건진료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왜 우리 그 시골 가면은 그왜한집 있고 저기 막그 논두렁 지나야지 한집 있고 이런 동네들 있잖아요. 거기는 인구수도 적고 병원도 없어요. 누가 거기다 병원을 차리겠어요? 읍내 버스 타고 2시간 나가야지 병원이 있고, 이런 데에는 의사가 가겠어요?
안 가죠. 누가 거기다 병원을 차리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국가가 보건진료소라는 거를 설치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보건진료를 전담할 수 있는 의료인을 있는데 그 의료인을 예전 이름이 보건진료원이고 지금은 뒤에 가면 다시 나오겠지만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간호사가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서 그런 의료 취약 지역의 지리적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경제적 접근성. 내가 병원에 갔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건강보험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 일반적인 그 사회보험 제도가 이제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어때요? 얘기 들어보면은 뭐 맹장 수술하는데도 몇백만 원이고요. 뭐 누가 손가락이 절단돼서 그거 붙이러 갔는데 하나는 뭐 4천만 원, 하나는 6천만 원이어서 둘다할 수가 없었고 하나밖에 못 붙이고 이게 뭐예요? 경제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돈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뭐 어떤 제도를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큰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본인 부담만 내면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간적 접근성. 그냥 환자가 바빠서 병원 가기 어려울 때, 뭐 노동자들, 근로시, 내가 일하는 시간에 병원도 문 열었다가 나 퇴근하면 병원도 문 닫아요. 이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야간 진료를 한다던가 주말, 휴일 진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이어스는 접근성을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 질적 적정성이에요.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 시설, 여기에 질이 적절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의 적절하다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최첨단 의료 서비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식과 기술이 적절한 수준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최신 신의 지식과 기술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최고 뭐 고가 이런 게 아니라 최첨단이 아니라 최신의 지식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 A라는 질병은 자 B라는 방법으로 대응하면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최신의 밝혀진 논문의 연구 결과에 보니까 B보다는 C가 더 낫대. 이게 최신의 지식이다. 밝혀진 인과관계다라고 하면 얘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얘보다 쌀 수도 있고, 얘가 얘보다 비쌀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가장 적절한 대책이야, 효율성이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근거가 제시가 되어 있다라면은 그거를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제공자의 전문적 능력, 그래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다양한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지식,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문적인 능력, 충분한 지식을 기술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뭐도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적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러한 질적인 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어떤 통제 기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의료기관들을 뭔가 평가하고 이런 통제하기 위한 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들의 자발적 노력. 그래서 우리 기술직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보수교육 계속 받잖아요. 보수교육이 기존에 내가 알던 거 배우기도 하지만 최신의 지식을 보수교육을 통해서 전달을 해줘요.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지속성 또는 연속성 또는 계속성 다 같은 표현들이죠. 자, 지속성은 서비스가 지속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 예방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이 돼야 되고요. 예방을 못해서 질병에 걸렸다. 진단이 돼야 되겠고, 진단받은 질병을 치료받아야 되고요. 치료가 끝난 다음에도 재활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이거 어디에서 좀본것 같지 않아요? 뭐랑 비슷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봤던 이 마이어스의 접근성할 때 예방을 포함한 총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설명할 때도 제가 비슷한 뉘앙스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지속성에서도 나왔어요. 그럼 이건 어디로 분류해야 돼요? 둘 다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예방을 포함한 다양한 것들이 다 있어야지 접근성도 보장이 되고 지속성도 보장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 문장이 시험 문제로 나오면 뭘 골라야 돼요? 라는 게 우린 또 고민이죠. 이 문장만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 문장이 같이 나오거나 앞뒤에 뭔가 문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뭐, 1번 아니면 2번 이렇게 골라야 되는 식의 문제를 출제하진 않죠. 그래서 그 지속성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되고요. 자,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 키워드, 전인적 의료. 전인적 의료가 뭐지? 이 전인적 의료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가 나서 또는 뭐 어떤 건물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병원에 가서 내가 다친 부위를 치료를 받았어요. 그걸로 끝날까요? 어때요?
다친 것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받은 정신적 충격, 심리적 충격 이런 것들도 의료 서비스 안에서 같이 다 케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차원의 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다라는 건 육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도감까지 포함해야 된다. 그러한 치료를 전인적 의료라고 해야 돼요. 해요. 그래서 전인적 의료가 제공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안에서 의료기관들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동네 의원에 갔는데 막 진찰을 하더니 이거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좀큰 병원 가보셔야 될것 같아요라고 해서요. 또는 뭐그 동네 의원에서 조그만 뭐 CT를 찍었던 검사를 했어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큰 병원 가봐야 돼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게 되게 당황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병원에, 어느 진료과에, 어느 의사를 예약하고 가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한 연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그러면 내가 여기서 CT를 찍었어. 근데 이제 큰 병원을 갔어요. 종합병원을 갔더니 CT를 또 찍지. 그 병원에서 찍은 거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다시 찍어야 돼. 예전엔 진짜 이게 많았거든요. 예전에는 상급 그 3차 병원들이 1차나 2차 병원에서 가지고 의무 기록 이거 안 해주고 다시 찍었어요, 다. 그거 가지고 판독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가지고 온뭐 의무 기록이나 CD 카피 해온 거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해서 다 스캔해서 그거 해서 보고 거기에 플러스 필요한 게더 있으면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속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의료기관들끼리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협동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지속성은 의사, 의료기관끼리의 어떤 협조를 통해서 서비스가 일관되게 쭉쭉쭉쭉 이어질 수 있어야지 지속성이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 병원에서 진료받다가 다른 상급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중복된 서비스 할 필요 없이 다음 거 짝짝짝짝 넘어가면 되는 거죠. 내가 뭐 건강검진 기관에서 조직 검사를 했어요. 조직 검사 결과 뭐암 1기래요. 그러면 이제 큰 병원에 갔어요. 그럼 거기서 조직 검사를 또 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더본 다음에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식으로 서비스가 이어져야지 지속성이 보장이 된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효율성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라고 하는데, 자, 어차피 보건의료 자원은 한정돼 있어요. 개발된 자원들, 인력,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이 한정돼 있는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의 개념을 효율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효율성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효율성은 무조건 투입분의 산출이에요. 인풋분의 아웃풋. 내가 들인, 근데 여기엔 꼭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인 노력, 시간, 물자, 뭐돈 이런 거 분해 이런 거 대비 결과물이 얼마나 좋으냐, 이걸 보는 게 효율성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 의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 효율성에서 담고 있는 내용, 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효율성에서 하나의 구성 요소로 마이어스가 구분해서 넣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뭐 진료 시간에 대한 뭐 예약제 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거나, 시간을 절약하거나, 적절한 인력 활용하거나, 또는 의료 전달 체계. 의료 전달 체계라는 건 여러분들, 몸살 기운이 있는데 나는 동네 의원 말고 저렇게 삼성의료원 갈 거야. 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서 진료 볼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지. 있어요. 가서 진료를 볼 수는 있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요. 그렇게 가면. 그러니까 3차 병원, 흔히 말하는 큰 병원 있잖아요. 내가 배가 아파. 또는 뭐 무릎이 아파. 나큰 병원 가서 진료 봐야지 하고 진료 예약하면은 혹시 진료 의뢰서 가져오셨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건 뭐냐면 1차 의료기관이나 2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보고 필요하면은 당신은 큰 병원 가봐야 되니까 큰 병원으로 가세요 하면서 진료 의뢰서를 써줘요. 그걸 가지고 가야지 건강보험 적용이 돼요. 이런 것들을 의료 전달 체계라고 해요. 이것도 뒤에 가서 다 배울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 왜 그러냐면 굳이 감기 몸살로 대학병원, 그 종합병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자원 활용이에요. 고혈압 약 처방받는데 굳이 삼성의료원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동네 의원에서 받으면 돼요. 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자, 그래서 여기까지 네 가지. 그래서 마이어스는 어떻게? 네 가지를 어떻게 정의했어요?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 네 가지에는 접근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질적 적정성이 있었고, 지속성이 있었고, 효율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넘어가면은 미국 공중보건학회에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그대로 갖다 다시 정의를 해놨어요.
근데 얘는 딱딱딱 키워드로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어스의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을 기본 틀로 해서 요렇게 하나의 단어들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딱 봐도 어때요? 다음 중 연결이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하기 굉장히 쉽게, 그렇게 내기 쉬운 그런 유형의 이론이 되는 거죠. 접근성, 개인적 접근성. 개인이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할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포괄적 서비스, 예방을 포함한 총괄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다음에 양적인 적합성. 그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양이 충분해야지 접근성.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동네에 의료기관이 있긴 있어요. 내가 뭐 무담배 가면 있어. 근데 그 의료기관에 예약되기가 너무 길어서 예약 한번 하려면 한 3개월 걸린대요. 접근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래서 의료 자원의 양도 적절해야 된다라는 거죠. 양적인 적합성까지. 자, 질적인 적정성, 전문적인 자격,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개인적인 수용성, 그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질 자체가 적합해야 된다. 자, 지속성, 개인 중심의 진료. 그래서 개인의 어떤 전인적인 의료가 제공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중점적인 의료, 개인 중심의 중점적인 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비스의 조정, 의료기관끼리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비스가 잘 조정되어야 한다라는 거. 자, 효율성, 평등한 재정, 재정이 평등해야 되고 적절하게 의료인에 대한 보상도 돼야 되고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이어스에서 양질의 의료요건 할 때는 그런 예방, 진단, 치료, 재활까지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가 지속성에도 있었고 접근성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미국 공중보건학회에서의 정의할 때는 이 포괄적 서비스를 접근성으로 넣고 있다라는 거는 따로 구분을 지어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얘는 그대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일로 들어가면 틀린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미국 공중보건학회에서 이렇게 정의를 구분을 했으니까 딱 나눠서. 그래서 요거는 요대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리와 존스라는 학자도 양질의 의료 요건을 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의과학에 기초해야 된다. 의료 서비스 당연히 의료 과학에 기초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방을 강조해야 된다. 치료보다는 예방을 더 강조해야 되고요. 의사와 환자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의사가 자, 지금부터 회복 기간인데 술 먹으면 뭐 회복이 더디게 될수 있거나 뭔가 질병이 수술 전에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술뭐 마시면 안 되고요, 담배 피면 안 되고요, 뭐 어떤 운동 뭐 격하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환자가 그 말을 들어 먹어야 치료가 되죠. 그말안 듣고 너는 떠들어라, 난 나가서 술 먹고 과격한 운동하면은 치료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사와 환자가 서로 간에 협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전인적인 치료 뭐라 그랬어요?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 부분까지도 전인적으로 서비스 의료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자, 의사와 환자의 지속하고 친밀한 인간관계, 이거나 도대체 그 말이 그말 같은데 뭐가 다른 거냐면 의사와 환자가 지속적인 어떤 관계가 유지가 돼야 돼. 내가 그 의사가 너무 인간적으로 이 의사가 너무 못마땅해. 그럼 계속 그 의사에게 진료 볼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런데 사실 어떤 사람의 건강 문제는 한 의사가 주치의가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한, 내 건강 문제에 대한 주치의. 그래서 나의 성장 과정이라던가, 나의 질병 진행 과정을 다 알고 있고, 나의 식습관, 생활 습관을 알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야지 조금 더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생소한 개념이죠. 주치의는 그냥 입원해 있을 때그 의사가 주치의 아니야? 잠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 주치의 제도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 영국 같은 나라들이 이제 이렇게 동네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딱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소 같은 이제 의료기관이 하나가 있어요. 1차 의료기관이. 여기에 의사가 딱 있고요. 이 의사한테 돈을 어떻게 주냐면 요 사람들 머리수대로 돈을 줘요. 1년에. 뭐또한 달에. 그러면 이 의사는 그 돈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남는 돈내 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 건강관리를 잘 해줘서 악화되지 않게 해주고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줘서 내 돈이 많이 안 들어가게 해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 의사가 거의 보통 이런 데, 그럼 이 마을 사람들은 다른 병원을 못 가요. 1차 의료기관에서 여기만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의사가 보통 한뭐 10년, 20년씩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 사람은 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보고 지속적으로 나의 건강 문제를 관찰하고 질병 진행 과정을 봤기 때문에 완벽한 주치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어때요? 훨씬 나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런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복지사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오는 환자가 뭔가 생활 수준이 어려워서 건강관리를 할 수가 없고 건강 문제가 있는데 뭔가 생활이 어려움이 있어서 약을 먹을 수가 없고 뭐 그런 게 있다라면은 사회복지사업과 연계를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수 있어야 되겠고요.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랑 이 보건 의료가 같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과학적인 방법의 현대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리와 존슨은 제시를 했죠. 양질의 보건의료에 대해서. 다음, 바람직한 의료의 구성 요소. 자, 얘는, 그냥 이렇게, 다양한 학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람직한 의료의 질 구성 요소들을 좀 묶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정의하고 있는 건데, 효과성, 안전성, 환자 중심성, 적시성, 또 효율성, 형평성까지 여섯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죠. 효과성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검사를 했으면 그 검사가 효과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야 되겠죠. 예방접종을 했으면 예방접종의 효과는 뭐예요? 질병에 안 걸려야 되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됐을 때그 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결과가,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안전성. 내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위험해지면 안 돼요. 예방접종을 받는 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예방접종 때문에 사람에게 오히려 다른 큰 문제가 생긴다라면 아주 안 좋게 위험해지. 그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또는 뭐 어떤 치료를 받거나 조직검사를 하거나 사실 모든 의료 서비스가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안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환자 중심성. 내가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검사를 받고 어떤 과정에 어떤 치료 여러 가지 치료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를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모르잖아. 그러면 의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어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의사의 역할이 되는 거죠. 환자의 개개인의 선호, 필요, 가치 존중하고 그에 반응하는 방식, 그 어기에 맞춰가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하고 임상적 결정도 뭐에 의해서? 환자의 가치, 기대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어야 한다. 자, 적시성. 필요한 서비스가 제때 제공이 돼야 돼요. 이게 그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응급실 같은 데 갔을 때 누가 과연 정말 응급한 사람이냐 이런 것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뭐 심근경색증이나 뇌경색이나 이런 질병들 같은 경우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사실 내가 응급실에 도착한 지몇분 안에 몇 시간 안에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이유는 사망으로 가느냐 멀쩡하게 걸어서 태어나느냐 또는 한쪽 마비로 한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약물치료 2박 3일하고 태어나느냐가 이 적시성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응급실 가면은 이제 많이 싸우는 게 어떤 사람은 피를 이제 부러졌어. 피 칼에 찔렸든지 뭐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보다 늦게 온저 사람이 내가 보기엔 피도 안 나고 아파 보이지도 않는데 저 사람 먼저 치료를 하면은 이제 이 환자가 막 화를 내는 거지. 내가 먼저 왔는데. 근데 의료에서의 적시성은 뭐예요? 먼저 온게 적시성이 아니라 얼마나 생명과 또는 이후 장애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건강 문제냐가 적시성을 판가름하는 거죠. 자, 대기시간 단축. 그래서 그렇게 적시성이 특히 중요한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대기시간 단축, 뭐 불필요한 서비스 제공 감소시키고 적시에 조치가 필요한 질환에서 특히 중요한 게 적시성이다. 특히 그래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 눈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거든요. 근데 큰 문제가 되죠. 거기에 효율성, 투입 대비 산출이 적절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형평성, 불평등이 없어야 된다, 소득과 지역에 따른 불평등이 없어야 된다까지를 바람직한 의료의 구성 요소로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테마 첫 번째 테마에서는 공중보건에 대한 정의 누가 했어요? 공중보건 정의를 윈슬로우라는 교수가 했어요. 공중보건을 위해서는 누가 노력해야 된다?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해요?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거기에 대한 다섯 가지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쭉 제시를 했었고, 그다음에 1차 보건의료를 봤어요. 1차 보건의료는 언제 어떤 회의에서
1978년이에요. 지금 당연히 못 해요. 괜찮아요. 1978년 알마타 선언을 통해서 1차 보건의료에 대한 이제 중요성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면서 특히 네 가지 중요한 걸 얘기했죠. 접근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접근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지불 부담 능력에 맞는 수가를 이용해서 주민 참여가 반드시 전제되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누구? 마이어스의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 마이어스는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 네 가지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접근성, 질적 적정성, 지속성, 효율성. 벌써 다 외웠네요. 그죠?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공중보건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테마는 이제 건강과 질병이에요. 결국 보건은 사람들의 건강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란 무엇이냐, 질병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여기가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먼저 건강의 장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1974년 랄론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캐나다의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복지부 장관. 1974년 당시에 캐나다 보건성 장관이었던 랄론드가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장관님이 뭐 직접 썼겠어, 보고서를. 그 밑에 있는 연구원들이 쓴 보고서를 장관의 이름으로 발표해서 지금까지도 장관의 이름으로 랄론드 보고서라고 우리가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이런 걸 볼 때 항상, 아, 연구원들이 고생했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좀 봐줘야 되겠죠. 이 보고서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기준이 뭐냐면 이 이전까지의 건강 문제는 주로 감염병이었는데 이제 만성질환으로 넘어온 시기에 1900년 대로 넘어오면서 그러면 이 만성질환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만성질환이 자꾸 생기고 어떤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느냐를 연구를 한 거고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실제 사람들의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네 가지가 있더라. 그 네 가지가 뭐다? 생물학적 요인, 유전자, 생물학적인 내가 아예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특성, 환경, 그 다음에 생활 양식, 생활 습관, 나의 식습관, 흡연, 음주, 운동,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을 했어요. 이 네 가지가 시험 문제에 정말 정말 많이 나와요. 랄론드 보고서에서 제시된 네 가지 건강 결정 요인, 무엇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다?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다. 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결정 요인을 제시했고 그 중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뭐다? 생활 습관이다라는 거 너무나 간단하지만 시험 문제로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 보고서가 계기가 돼서 아, 이제 우리가 건강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강조해야 되겠구나. 환경을 관리해야 되겠구나.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를 잘 마련해야겠구나. 이런 방향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유전은 어때요? 생물학적 요인은 관리야. 내가 엄마 나에게 왜 이런 유전자를 줬어? 유전자 바꿔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뭐 무시.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생물학적 요인이 건강에 진짜 영향을 많이 미쳐요. 정말 많이 미쳐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연구학자들이 발표하는 내용보다 사실은 더 많이 미친다고 봐도 돼요. 근데 왜냐면 얘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강조를 덜 하게 되는데 대신 뭘 해야 돼요? 내가 엄마랑 이제 엄마 아빠의 질병, 을 보고 아 나도 나이가 들면 이런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럼 뭘 해야 돼요? 그 질병과 관련된 습관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아빠가 간암이야. 그럼 나 특히 간을 유전적 요인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막 같이 술 먹고 막 과로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유전적 요인을 또 다 참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강결정 요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유전적 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질병 발생과 통계적 관련성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유전적인 것과 질병 발생에 굉장히 관계가 크다. 인과관계라고까지 하기는 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이런 질병이 많이 걸린다. 그 가족에서 그 질병 발생률이 높다.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근데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접적인 요인의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 근데 실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 사회경제적 요인, 그 사람의 직업, 나의 집, 주거 환경 또는 직업에 대한 환경, 산업 환경이나 나의 교육 수준, 재산,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혼자 사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또 질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질병 발생 양상과 그게 차이에 좀 관계가 보인다라는
가는 거고요. 생활 습관, 특히 흡연, 신체 활동, 운동, 음주, 자기 관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질병 발생이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결정인자라고 했죠. 환경으로 봤을 때 생물학적 환경도 있고 물리화학적 환경도 있고 사회적 환경도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기 생물학적 환경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죠. 세균, 바이러스 같은 것들 또는 그런 것들을 매개하는 매개체 같은 것들이 생물학적 환경이 되겠고 뭐 모기 대표적이죠. 질병 매개하는 모기 같은 것들. 물리화학적 환경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여름인데 많이 안 더운데 2년 전인가가 여름이 어마어마하게 더웠거든요. 그때 정말 더울 때 그 해의 여름에 제가 너무 많이 기억이 나는 게 여름철에 일사병, 열사병으로 사망한 야외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 게 다 물리적 환경이 되는 거예요. 고열 또는 고기압, 저기압 환경, 또는 뭐 환경, 대기 오염, 공기 오염, 수질 오염, 이런 것들이 다 물리적인 환경으로 되는 거고요. 사회적인 환경이라고 하면은 그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 자, 우리나라는 뭐, 사회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건강보험의 보장이 다 되고요. 1차 의료기관이나 2차 의료기관 갔다가 3차 의료기관 가야 되는 체계가 있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이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예요. 그 나라의 사회보장, 의료보험, 뭐 제도 이런 것들 영향 건강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서 암검진 이런 것들 주요 암들을 일찍 검사를 하거든요. 그럼 그 법 제도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조기에 진단을 받고 빨리 치료하니까 더 악화되지 않고 이런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체계는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만약에 민간보험이다 그런 사회보험 제도가 없다라면은 검사 받는데 너무 비싸니까 검사비 자체가 너무 비싸니까 섣불리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질병의 초기 진단 시기를 놓쳐서 악화되고 그러면 되게 빠르게 사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런 부분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문화적 요인 그래서 그 국가마다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건강에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는 그래서 사회적 환경으로도 보지만 워낙 중요한 요소에서 따로 띄어서 또 보기도 해요. 결정 요인으로. 그래서 그 국가의 정치 체계, 사회 경제적 상태,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그 국가가 정치적으로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가 보건의료 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봤고요. 자, 다음에 건강에 대한 모형인데 자, 건강은 이런 거야 또는 질병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했던 모형들인데 약간 시기적으로 가장 과거 생리학적 모형 그 다음이 생태학적 모형 사회생태학적 모형 전인적 모형으로 역사적으로 쭉 흘러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생리학적 모형은 한 1800년대 후반 정도 19세기 후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의 이론인데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정신과 신체는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다라는 철학적인 사조를 발표했었어요. 옛날에 철학자니까 우리의 몸과 정신이 별개거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별개인가? 그게 난 것 같은데 잘 철학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이론이 등장이 됐고 그다음에 이 시기에 이제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막 발달하면서 미생물 세균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양한 학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파스테르 우유 왜 파스테르 우유예요? 파스테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그 당시에 이제 미생물들을 발견을 했고 백신도 발명을 하고 그다음에 저온살균 막 균을 죽이기 위한 방법들에서 파스테르 우유가 저온살균 공정을 거쳐서 그 이름을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질병의 원인균들이 밝혀져요. 그래서 이 이전까지는 지금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콜레라에 걸렸어. 그러면 비브리오 콜레라라는 그 세균 때문에 걸린 거라는 걸 알지만 그거를 볼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시기는 어때요? 왜 걸렸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 걸리고 전염병 돌면은 뭔가 하늘에서 벌을 내렸다. 이게 신의 벌을 받는 거다. 뭐 누구 마녀 때문이다.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질병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냈던 시기가 이때랑 맞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질병을 설명할 때 질병은 그 미생물 때문에 걸리는 거야. 비브리오 콜레라는 균이 내 몸에 들어갔기 때문에 콜레라에 걸린 거야. 오로지 이것만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때요? 그 비브리오 콜레라 균이 있는 물을 내가 왜 먹게 됐을까요? 물이 더러웠겠죠. 환경이 오염이 되고 물 위생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그때는 위생에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 오로지 균.
균을 발견한 거에만 초점을 둔 거죠. 자, 정신 신체 이원성, 심신 이원론이라고 해요. 자, 심신 이원론,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 인체를 영원히 배제된 기계와 같은 존재, 영혼은 전혀 관계가 없고 별개일 것이고 어떤 돌아다니는 로봇, 기계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체를. 그래서 만약에 질병에 걸렸다라는 거는 이 로봇가 고장 난 거예요, 기능이. 그럼 어떻게 해? 그냥 고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시기라는 거고요. 생물학적 일탈. 그래서 질병이라는 건 뭐다? 내 이 로봇 같은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났다. 그게 생물학적 일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은 생물학적으로 정상인 상태를 벗어난 일탈 상태다. 그래서 건강은 뭐다? 일탈이 없고 그냥 정상적으로 기능하면 그게 건강한 거고 정상 기능에서 벗어났으면 그게 질병이야 라고 정의 를 했던 게 생의학적 모형의 내용이에요. 자, 특정 병인론이라고 해요. 질병의 원인은 딱 개야, 그 균이야 라고 질병의 원인을 딱 규정했어요, 이 시기에는. 그래서 특정 질병이 방에 발생하는 특정 병인이 있다, 모든 질병은 그렇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감염병 같은 경우는 특정 병인이 있지만 고혈압의 특정 병인은 뭘까요? 당뇨병의 특정 병인은 뭘까요? 심근경색증의 특정 병인은 뭘까요? 규정 지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때는 감염병이 거의 대부분의 위주였기 때문에 이렇게 감염병에 대한 설명으로만 파악하고 있었고요. 자, 질병의 보편성. 자, 질병은 왜 걸린다? 그 질병의 원인인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와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은 누가 걸려요? 병원체가 감염이 되면 누구나 다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여자든 남자든 돈이 많든 적든 교육을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여기 살든 저기 살든 상관없이 어느 누구나 보편적이라는 것은 모두를 다 아우른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나 다 그 균에 감염이 되면 질병에 걸리는 거야 라고 했던 게 질병의 보편성 개념이에요. 그래서 질병이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이며 사회, 체계, 정치, 경제적 요인 이런 것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질병 치료에 대해서 다양한 사회적인 영향, 뭐 문화적인 영향, 환경적인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해 버렸다. 과학적 중립성. 자, 이 사람 신체를 기계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 기계가 고장 났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 엔지니어가 자동차 수리공이 자동차를 수리할 때 이 자동차 너는 마음이 이러니까 너에겐 이런 식으로 수리를 해주고 너에겐 이런 식으로 수리를 그거 없잖아요. 그냥 어디가 고장난지 보고 그거에 대해서 딱딱딱딱 하는 거죠. 딱 과학적으로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질병을 봤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때요? 똑같이 고혈압이거나 똑같이 당뇨병이어도 또는 똑같이 어떤 질병이 있어도 그 사람의 다른 기저질환이라든가 어떤 심리적 상태라든가 건강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법이 좀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딱 이 질병에는 이 치료 딱 정해져 있었던 거죠. 과학적인 중립성. 그래서 신체와 질병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과학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전문가 중심의 의료 체계다. 그러니까 치료는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 그 자동차가 고장 나면은 자동차 정비공한테 가야 돼요. 사람의 몸이 고장 나면 의사에게 가야 돼요. 그 수리공 같은 개념이었던 거예요, 이때는. 과도한 개입주의, 예방보다 치료가 중심이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아니라 질병에 걸리면 그때 의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개입주의라고 하고요. 자, 자녀적 건강의 개념이다. 건강에 대해서 따로 정의하질 않았어요, 이 모형에서는. 그럼 건강은 뭐다? 질병에 걸리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냥 있으면 그게 건강이다. 그래서 남아있는 개념이 건강이다. 자녀적 건강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이 생의학적 모형의 특징이에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생의학적 모형. 그래서 다음 중 생의학적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문들이 그대로 다 시험 문제 나오겠죠. 또는 이 지문들, 이런 문장들을 적어놓고 이 여기에서 설명하는 모형은 어떤 모형인가 라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 모형으로 넘어가면 생태학적 모형이라고도 하고 역학적 모형이라고도 해요. 앞에서 생의학적 모형은 질병의 원인은 오로지 병원체 그거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태학적 모형에서는 병원체도 있지만 숙주도 있고요. 환경도 있다. 이 세 개가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본 거예요.
병원체가 있다, 그 하나, 나중에 제가 기본 이론 들어가면 역사할 때할 건데, 아까 얘기했던 파스테르, 그다음에 코흐, 이런 학자들이 병원균을 이제 막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그 콜레라균을 확인해, 콜레라의 원인균을 찾아낸 사람이 코흐라는 학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페텐코퍼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더, 이 파스테르 코흐보다 더 나이 많은 독일의 깐깐한 교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그 페텐코퍼는 또 중요하게 많이 나올 학자인데, 페텐코퍼는 뭐를 강조했냐면 환경위생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잘해야 돼, 이런 철칙을 가지고 있던 분인데, 새파랗게 어린 애들이 와서 아니야, 환경 필요 없고 질병의 원인, 콜레라 원인은 콜레라균이야,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주 이론이 되어 갔던 거죠. 페텐코퍼 교수님이 짱짱한 그 노교수가 깐깐해가지고서는 찾아갔어요, 코흐 연구실을. 실제 이솝우화, 우화 같은 실제? 뭐, 아무튼, 코흐 연구실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이제, 아마 하마터 했겠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코흐, 페텐코퍼 교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코흐가 배양해 놓은 콜레라균 있잖아요, 마셔버렸어요. 이거 먹어도 안 걸린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어떻게 됐을까요? 되게 궁금하죠? 기본 이론 때 해줄까요? 뭐냐면 자기랑 이제 제자랑 같이 가서 그걸 마셔버렸는데 안 걸렸어요. 근데 제자는 걸렸어요. 이건 뭘 입증하는 거예요? 꼭 병인이 아니라 숙주의 요인도 중요하다는 걸 입증하는 얘기도 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제 코흐 파스테르에서 특정 병인으로 계속 갔던 시기고, 이제 그 뒤로 넘어와서는 환경위생을 강조하기 시작한 건데, 이제 생태학적 무용으로 해서 제가 뭘 설명을 드리고 싶으냐면, 똑같은 균에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려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19 유행할 때도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다 걸려요? 아니에요. 분명히 균에 똑같이 노출이 되는데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려요. 자, 그 숙주가 내가 마스크는 썼는지, 손 씻기는 했는지, 또는 나의 평소에 건강 상태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에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이, 자, 콜레라균이 왜 있겠어요? 물이 더러우니까 콜레라균이 있겠지. 그러면은 환경이, 이 콜레라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냐, 살기 나쁜 환경이냐, 이런 것들도 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또는 환경이 숙주들이 건강할 수 있는 환경, 너무 더우면 숙주의 건강이 또안 좋아지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병인과 숙주와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이게 균형을 잘 이루고 있으면 건강이 유지가 되고, 균형이 깨지면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하는 게 생태학적 모형이에요. 그래서 생태학적 모형은 뭐가 병인, 숙주, 그리고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질병이 발생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균형이 깨지면 불건강해지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환경적 요인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렛대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환경이라는 받침대 위에 병인이 있고, 그다음에 숙주가 있어요. 이게 없지. 자, 이렇게 했을 때 병인 자체가 지금처럼 코로나균이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거워지니까 이게 내려가겠죠. 균형이 깨져서 질병이 발생하겠죠. 또는 요즘 뭐 뭔가 기근이 들거나 뭐 이렇게 숙주가 면역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숙주들의,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커지겠죠. 그럼 무거워져서 균형이 깨져요. 그냥 환경이 요쪽으로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무거워졌어요? 환경이 이쪽으로 가면 숙주가 무거워지겠죠? 환경이 숙주에게 불리한 환경이 된 거예요. 환경이 이쪽으로 왔어요. 누가 무거워졌어요? 병인이 무거워졌죠. 환경이 병원균 살기 좋은 환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은 병인이 사는데도 영향을 주고 숙주의 건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경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병인이라고 하면 병원체 자체의 생존력, 증식 능력, 뭐 숙주로 침입할 수 있는 능력,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들이 요인들이 되겠고, 숙주 자체의 생물학적인 요인이나 개인 행태 요인들, 생활 습관 같은 것들, 그다음에 체질 같은 것도 숙주 요인이 되고요. 환경은 이제 생물학적 환경, 물리적 환경, 사회 경제적 환경이 모두 포함이 될수 있어요. 자, 하나 더.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 나오는데, 생태학적 모형에서 사회가 붙었어요. 한마디가 그 생태학적 모형에서 조금 더 발전된 모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생태학적 모형 같은 경우는 어떤 질병 설명하기에 좋겠어요? 감염병, 질병의 원인, 병원체가 명확한 질병을 설명하는 데는 좋은데, 생태학적 모형으로 고혈압, 당뇨병,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병인은 뭐고 환경은 어떤 걸로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태학적인 모형은 제 개인의 사회적, 심리학적, 행태적 요인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모형이 사회생태학적 모형이에요. 그래서 얘가 대두된 배경 자체가 그렇게 생태학적 모형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그러한 만성질환이 대두가 되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대두된 게 사회생태학적 모형이다. 그래서 숙주랑 환경이랑 하나를 뭐를 넣었어요? 병인 대신에 개인의 행태 요인을 넣고 있는 거죠. 병인 대신 개인의 행태 요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숙주는 숙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요인들, 뭐 선천적인 거, 유전적인 거, 나의 경험, 뭐 질병에 대한 감수성 같은 것들. 질병의 감수성이라는 표현이 뒤로 가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감수성이라는 건 그냥 이해만 하고 계세요. 감수성은 내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상태를 감수성이 있는 상태라고 해요. 감수성이 없다라는 것은 질병에 안 걸리는 상태예요. 감수성이 높을수록 질병에 잘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외부 환경 요인, 외적 요인들, 그래서 생물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 물리화학적 환경 계속 유사하게 나오고 있죠. 자, 거기에 마지막 개인의 행태 요인을 보고 있다라고 했죠. 자, 개인의 행태 요인 앞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던 개인의 생활 습관, 행태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건 이때부터 강조한 거고, 왜냐하면 급성 질환보다 만성 질환이 중요시 됐기 때문에 결국은 생활 습관 관리가 필요해진 거고, 자, 병리학적 소인에 의한 질병보다는 비병 병리학적 소인에 의한 질병이 늘고 있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뭐냐면 그 감염병 같은 경우는 기전이 명확하잖아요. 어떤 균이 들어와서 어떻게 질병을 일으켜서 병리적으로 설명이 명확한데 만성 질병 같은 경우는 병리학적으로 어떤 기전에 의해서 얘가 발생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가 원인을 딱 규명해서 얘가 이렇게 된 거야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감염병 대신에 비감염성 뭐 병원체가 있는 병원 뭐 병인이 있는 질병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만성 질환이 대두되면서 이렇게 사회생태학적 모형이 강조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전인적 모형이 있는데 전인적 모형은 제가 제목에다가 노란색을 해놨어요. 왜? 더 중요하겠죠. 이제 가장 최근에 들어서 강조되고 있는 모형이기 때문에 사실 생리학적 모형이나 생태학적 모형 사회에서 다 골고루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골고루 나오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하다라면 전인적 모형. 근데 여기는 누가 더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게 제일 중요하대 이것만 보면 돼 절대 아니에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더라도 안 나오던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빼고 보고 그런 건 안 좋아요. 자, 전인적 모형이라고도 하고 총체적 모형이라고도 하고 홀리스틱 모델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건강과 관련돼서 그냥 그 사람만 두고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냐면 내 내부의 다양한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나를 둘러싼 가정, 지역사회 여기에서의 한의 구성원으로서 또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의 개체로 떨어뜨려서 보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몸 안에서도 상호작용을 하지만 나와 나를 둘러싼 환경과도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도 그렇게 나의 내부적인 거, 외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든 요소들을 다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나와 관련된 병인, 환경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내부적인 거, 생물학적인 요인, 나를 둘러싼 환경 또는 나의 생활 습관, 나의 내부적인 요인 또는 우리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 이런 모든 것들이 건강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는 거죠. 근데 어디서 봤던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네 가지가 생물학적 요인, 생활 습관, 환경 보건의료 체계 앞에서 했던 랄론드 보고서에서 제시된 건강 결정 요인 네 가지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같은 그 네 가지가 구성 요소가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자, 환경, 인간의 주변 생활 환경 요인들 질병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물리적인 환경, 사회적, 심리적 환경까지도 포함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생활 습관, 나의 생활 습관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생물학적 특성, 나의 유전적인 요인들, 생물학적 특성들에 따라서 질병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를 보인다. 뭐예요? 쉽게 질병에 걸리거나 잘 안 걸리거나. 왜 누구는 그냥 매년 독감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독감에 한 번도 안 걸려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똑같이 균에 노출이 되더라도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라는 거죠. 보건의료 체계 앞에서도 계속 강조됐죠. 그 국가가 보건의료와 관련된 시스템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가 결국은 그 국가의 국민들의 질병에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제도가
있어서 관리를 잘 하고 있죠. 근데 조금 단점으로 지적을 하자면 뭐가 있냐면 예방보다는 치료에 포커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가서 치료하는 거지 건강보험을 통해서 나에게 질병 예방을 위한 거는 아마 예방접종 말고는 딱히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하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 뭐예요?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이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개인의 건강에도 그렇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건강과 관련된 요인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전인적 모형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질병 자연사 내용 이어서 볼게요.